자, 그럼 이제 10이라 들어갈 차례인데 팩토리즘 다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거 말고 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리페어 어라이즈 아까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고민되는 게, 자금을 버는 것도 좋고 택포인트가 많이 필요하니까 택포인트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더블 게인으로 하면 이 두 가지 효과에 반씩밖에 못 받으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말로 적 기체수 곱하기 5만큼인데 이게 한 맵당 뭐 평균적으로 한 뭐 한 15, 20 초반부에 그렇게 나오니까 한 20기체를 잡는다 치면 해봤자 100포인트밖에 안 돼, 택티컬이. 근데 택포인트로 하면 200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후반부엔 막 40마리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인데.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더블 게임 갑니다. 더 진해진 건가 살짝? 반짝여 이제. 다음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앞으로 남은 것도 좀 볼게요. 포스 부스트. EXC가 3까지 상승한 파일럿의 엑스트라 그거? 엑스트라 오던가 뭔가. 엑스트라 찬스? 그게 3까지 상승한 파일럿의 기력 상승 상한이 플러스 10 된다. EXC가 3까지 상승한 파일럿의 공격이 크리티컬일 경우 데미지 상승이 1.4배. 와우. 이동! 이거는 굳이 안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랑 이거의 메리트가 너무 커서 얘가 좀 덜 땡기는데, 저는 이동 덕후예요. 이동력 높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크리티컬 1.4배도 엄청나니까. 아씨, 이게 또 뭐야? 와, 4단계 쩐다. 그럼 일단 이건 어차피 다시 못하지. 포인트를 모아서 크리티컬 아니면 엑셀하는 걸로 할게요. 그때까지는 어차피 못하니까. 어딨냐 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 스타일은 딱 저래요. 무조건 3단계씩 가고 막 그런다.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용자 특급 대 마이티 스테이션 사령실. 이 세계의 정보 네트워크는 정부가 완전히 제어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은폐할 수도 있다. 도마뱀 전쟁? 지구연합과 목련 사이에 일어난 전쟁. 목련은 정식명칭 목성권 가니메데, 칼리스트, 에우로파 및 타위성 국가 간 반지구 공동연합체라네요. 서력 2195년에 일어난 첫 전투는 제1차 화성대전이라 불리고 있다. 단, 도마뱀 전쟁이라는 이름은 속칭이며 정식으로는 전쟁이 아니라 분쟁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대충 봐.
왜? 마이트 부모님 뭐. 초 AI의 보이프렌드? 라이오 본버. 얘네 되게 재밌다. 본버즈와 다이버즈. 본버즈는 3개, 다이버즈는 4개, 합계 7키. 겁나 많네. 귀염둥이래. 아, 얘네 되게 재밌다. 내 동료인 라이오 본버, 다이노 본버, 버드 본버, 파이어 다이버, 폴리스 다이버, 제트 다이버, 드릴 다이버다. 라이오 다이노, 버드 본버, 파이어 폴리스 제트 드릴 다이버. 팀별로 묶어버렸어. 그치.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솔직히.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얘가 되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네, 계속. 누엘 토키오 시티 시가지.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다녀도 돼? 납치당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바지 사장 같은 게 아닙니다. 아, 번역 잘해놨는데?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오, 200%의 이익? 대단한데? 시리어스한 척? 아, 시리 너안 불렀어? 아니, 꺼져. 꼬. 아까 걔네? 타코야키 알바. 여자 주인공인가 보구나, 이 쌀이란 애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벌써. 그치. 그럴 거야. 귀엽잖아, 애가. 들고. 왜? 뭐 하는 새끼들인데, 이건 또. 강제적인 헌팅. 로봇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어? 뭔 소리야? 포쿠신 6인주? 누구세요?
아, 센 놈들이야? 그래, 가서 로봇 끌고 와, 차라리. A급 점퍼는 전부 우리 것으로 삼겠다? 어? 키토세? 어? 아키토? 누구세요, 넌 또? 얘 얼굴 변했어. 뭐야? 목련식 유술. 아, 아까 그 목성 거기? 저승기지라. 쟤도 마이트가 있네 나오는 애인가? 누군지 모르는데. 11화 검은 옷의 복수자. 제 11화는 검은 옷의 복수자입니다. 검은 옷? 그 아키토? 얘 말하는 것 같은데. 존나 많아. 미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아? 와 씨, 쫄았다. 어? 라피스 처음 보는 건데? 얘는 뭐야? 다섯 턴 이내에 맵을 클리어한다. 아키토 격추 적전면. 블랙스 아레나?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어? 이게 스몰이라고요? 장난치세요? 와 이동... 와 얘 이동력과 정신 나갔는데? 진짜? 헤헤이, 방어율이나 회피율 올라가는 데는 없네요. 여기? 기지 시설 저것만 되네. 일단 달려가 봅시다. 블랙사레나 핸드캐논 근거리 불굴 가속밖에 없어? 어? 아! 얘가 나데시코 캐릭터야? 아, 전직 나데시코 A의 요리사 겸 파일럿. 요리사요? 도마뱀 전쟁 시절엔 나데시코 A의 요리사로 승선해 에스테바리스의 파일럿으로 활약했다. 화성 출신이며 보존 점프를 연구하던 펜타와 박사의 외아들. 공격을 開始する. 들어갑니다. 경력 증가. これで 뭔가 좀 멋있긴 한데. 오, 스크린이 딱 떨어졌어. 들어와. 들어와. 내가 쟤네를 아까 핸드캐논 근거리로 한 방에 잡았잖아. 크리 떠서. 그러면 원거리면 절대 안 죽겠네? 디스토션 어택. 이 정도는 쏴야 죽겠는데. 두 대씩 계속 쳐야 되는 건가, 그러면? 너무 소비가 심한데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고성능이야. 우와, 저렇게 많이 쏘냐? CSG. 그치? 조성능 AI. AI 세계를 기다린다. 어? 아, 문제다. 2700. 괜찮네요. 나쁘진 않아. 니넨 그래, 좀 천천히 와라. 어, 백레이 왔다. 가자, 어들. 도와주라. 세배 맥박 호, 그 밖에 바이털. 나와 너의 콤비. 두 개는 정식. 아, 뭐라고?
기상으로 간다. 아, 오랜만에 봅시다. 선풍 경고. 방어용 필드를 소지한 기체로 가동. 필드의 사각에서 공격하는 것. 어? 이제 목소리 나오네. 오, 어? 역시 강력합니다. 앵커클로 써볼, 아. 쟤한테만 쓸 수 있겠네. 핸드캐논 다시 한번. 가자, 키토. 전탄 다 때려놓지 말고, 임마. 얘 좀 근데 무섭다. 많이 봤어, 그만해. 아, 앵커클로 못 쓰냐? 아, 아쉽다. 전함의 접근을 확인. 용자 특급 때도 전함이 있어? 아, 나데시코구나, 저게. 루리, 호시노 루리. 로저. 스트라이크 전입니다. 라인 샘 내는 거 되게 귀여워. 나데시코 격추당하면 안 되고, 아키토 죽으면 안 되네요. 어, 앵커클로 된다. 연출 봅시다. 에이, 피하지. 스몰인데. 전달 같아. 약간 그렇게 보여. 이번엔 디스토션 어택 써보고 싶은데. 어? 왔네요 딱. 고맙다잉. 저건 사람이 타고 있네. 디스토션 어택 블랙사레다 갑니다. 아, 아이 대사 죽었다. 이게 오소이. 그냥 강력한 숄더 태클 아닙니까? 저희는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네. 저희가 프라이몬버 달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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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큐 본버? 어, 달리고 다인 달리고. 헤헤이. 래피드 라이플 써보겠습니다. 아키토와 유리카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여러분들? 유리카? 유리카 누군데? 약간 보이시한 느낌의 성우인데? 이거 무슨 바스? 무슨 커스텀? 에스테바리스 커스텀? 이것도요? 슈퍼 에스테바리스. 좀 다른가 보네요? 연사식 캐논. 사브로탄.
待ちの巣で勘弁してやるぜ。 디스토션 어떻게 써라? 귀찮다. 일단 블랙 사레나는 처음에 되게 느낌 있어 보이는데 약하네요 많이. 나데시코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애정 캐릭터 마녀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약한데 굳이 키우고 싶진 않네요. 안 땡기니까. 제가 슈로대학교 캐릭터를 키우는 조건은 첫 번째, 애정이 있는 캐릭터인가, 두 번째, 강한가, 그겁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아무리 세도 애정 안 가면 일단 안 키우긴 해요. 어? 이 새끼가? 불구이나 한번 써봐. 호쿠신. 에헤, 뛰어넘겠다는 새끼가 그걸 못 맞추면 쓰냐 이 새끼.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아, 그 정도 맞춰야지 근데. 아, 이 아까 뭐 이거지, 본버 브레이크 이거 못 써봤지. 상대는 목련의 잔당인가? 진정 뜨거운 정의의 마음 열혈이라는 것을. 되게 김 빠지는데? 오! 김 빠지는 거에 비해서 딜은 장난 아닙니다. 그쵸? 이거 마이트 가인 저거 빨리 올려놔야 돼. 기력을 올려놔야지. 미안하다 스킵했다 내가. 기력 빨리 올려놔야 그 뭐랬지? 동륜검 새로 일자배기를 쓰지. 자, 디스토션 어택은 똑같은 거일 것 같은데 블랙사레나랑 그래도 일단 써볼게요. 이따가 레일 캐논도 이타다크. 오, 나 레일 캐논 연출 좋아하는 거 원래. 한 바퀴 싹 돌아서 치는 거 보냐. 설마 원큐는 건 아니겠지? 연출은 엄청 까리한데요? 원큐 걸린데 거의? 아, 연출은 까리한데 연출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어, 얘도 디스토션 어떻게 했네? 설마 똑같을까요? 에이, 설마 완전 똑같겠어? 어, 좀 다르다. 오, 얘께 좀 더 센 거 같은데? 얘 거보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닌가? 뭐 일단 같은 공격을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요. 어? 사거리가 안 된다고? 헐. 헤헤. 나이스. 자, 둘 정도 녹여봅시다. 어? 아, 생각해보니까 둘을 녹이기엔 좀 아깝구나.
일단 가서 감사합니다. 귀 한번 긁었다가 난리 나네. 얘 좀 길려놓자. 뭐야? 콧밥이잖아? 야, 너 뒤져. 뭐야? 필준 게 없냐? 미친 거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 필준 없는 전함이 어딨어? 이런 쓰레기를 만나. 와씨. 저 진짜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필중 없는 전함. 와, 약간 멘탈 나간다. 29%도 0%는 아닙니다. 彼らの存在は非常に危険です。何としてもここで倒します。 29%도 0%는 아니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고 했지 맞춘다고는 안 했잖아요. 야, 바비고 나발이고 그냥 다 죽여라. 아유, 미안하다. 야, 스킵. 아, 너는 진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 야, 까드레야. 마이티가인 공격 빗나간 것부터 약간 멘탈이 나갔어.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그게 빗나갈 줄. 아니, 야, 똑같이 60%잖아, 쓰레기 새끼. 어, 야, 너 행운 있었냐?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38%였네, 애초에. 치. 야, 필중 걸어. 저 새끼들 기체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대체 38%밖에 안 나와. 오케이! 38%. 와, 진짜 에바 참치다.
미쳐 뒤져. 뭐야 방금? 왜 삐리링 간 거야? 저 기체의 전투 데이터를 해석해서 새로운 스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어차피 다음 턴 전에는 뭐 안 되네요. 야 아까 누구 좀 맞은애 있지 않았냐? 자동으로 피차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야 얘나 수리해줘. 나데시코도 공격 한번 해봐야지. 와 진짜. 아 근데 필중 없는 거 진짜 멘탈 나간다. 그래비티 블래스트입니다. 쿠데타. 悪い こと 考えてる. 아 쟤도 여자였어? 하리? 그래비티 블래스트. 발사 준비. 스탠바이 오케이ですよ. 단장. 하리 군. 今です. 야 시원하게 꿰뚫어 버린다잉. 어? 근데 이거 나데시코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열심히 키우려고 해도 나데시코는 필중이 없어. 그러면은 진짜 굴려먹기 힘들거든? 테로니와 크시나이. 뭐 정작 키우고 싶다면 정말 키우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필중 걸어줄 수 있는 거 그거 쓰면 되긴 하는데. 근데 자체 필중도 갖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다른 애들한테 빌붙어 먹을 거야. 뭐라는 거야 등신이. 귀신 준비나 해. 야 다음 턴은 넘겨. 아니 아니 니가 때리지 마. 스킵 안 하는데. 맞출 수는 있냐? 맞춰봐 할 수 있으면. 구라 안 치고 블랙 사레나가 얘네 얘 이름 뭐냐 호쿠신? 아 6년 이 새끼가 얘를 때리면 여태 지금 이번 판에서 얘는 적 공격 다 쳐맞고 진짜 빡쳐서 이 새끼가 6년을 때리면 단 한 번도 못 맞췄어. 씨. 뭐한 새끼야 저거. 쓰레기야 그냥? 부대기야? 등신이신가? 아 진짜 빡친다. 근량 몇, 아 기량 몇이냐? 119? 아 119야? 잠깐만 120이지? 야 그러면은 야 너 한 번 더 먹어라 밥. 축복 못 써? 노력 노력 한번 날렸지 아까. 적 기체를 아군이 한번 잡아주면 어? 감흥 나왔네? 감흥이 필중이잖아. 그렇지. 뭐냐 여기서? 맞네 감흥. 25는 좀 심한데요? EX 오더는 뭐예요? 액션은 뭐예요? 똑같네요? 오더 오더 아까 봤었는데 그거 볼까? 아 기력 상승. 아... 기력 상승 달아줄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그럼 쟤도 되잖아. 기력 높여서 더 세게 때리자. 기력 130 한 번 더 못해? 되네? 그러면 기력 140이지. 갑니다. 마이트 가인 막타 가자.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둘러싸고, 어, 잠깐만. 한 칸짜리 아니지? 두 칸까지 되네요. 다 둘러싸고, 다 둘러싼 거지. 갑니다.
드디어 써봅니다. 동룡검 새로 일자배기. 설마 필적 없다는 그런 개소리는 안 할 거지? 아니다. 좀 달고요. 직감? 행운. 아, 갑니다. 동룡검 새로 일자배기. 전판에 못 써서 한이 됐던 거. 4,062 깔 수 있을 거라 믿어. 기력 140이니까. 絶対に テロは 許さない. 당연하지. 정의 편인데. 了解だ. 파이터. 도리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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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 이야. 사태. 1번 찍기. 아, 이 고전 사운드. 오, 8400이 나네? 이야, 죽인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지 않습니까? 어, 진짜 멋있다. 오, 좋아, 좋아. 아, 나 되게 등신처럼 게임하는 것 같아, 지금. 약간 자중해야겠네요. 쪽팔리다. 이번 SR코드 조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공간의 미지의 반응? 어? 뭐야? 뭐 하시는데요? 도망간 거야, 단순히? 뭐하러 얼굴을 내보였어? 등신인가? 오티카? 크레가 아니. 아, 철자를 바꾼 거? 특수 스킬 사장의 효과로 택 포인트가 50 가산되었습니다. 택 커스터마이즈 코스 개인. 아! 3,000원 벌었어. 택 개인 효과로 택 포인트가 80밖에 안 돼. 스킬 프로그램 집중력. 각 정신 커맨드 소비 SP가 경감한다. 레벨이 높을수록 효과도 커진다. 저거 스킬이죠. 저는 목련군 중장 출신 쿠사카베 하루키입니다. 나쁜 새끼잖아. 5선 점프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기술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사회를 맡길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봉기했습니다. 5선 점프를 관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그걸 위한 기술을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성의 후계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입니다. 지랄하고 싶었는데. 목련의 실질적인 지도자. 고대 화성 문명의 유적에서 연산 유닛을 떼어내 나데시코와 함께 어딘가로 날려버렸고. 아, 원래 오퍼레이터였어? 선대 나데시코의 함장이었던 미스마르. 아, 튤립까지 한정적인 분량이야? 튤립은 뭐지? 고대 화성인이 남긴 거대한 유적, 보손 점프의 출입구이며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점프 능력이 없는 자라 해도 보손 점프가 가능해진다. 바로 치고 단 생물체의 경우 디스토션 필드 등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사시대의 의문의 미지의 지성이 남긴 세포질의 유적의 머리 끝자를 따서 튤립이라 부르고 있다.
그냥 대충 말해. 뭔 출... 그게 남... 걔가 남편이야? 야마토? 나이스. 드디어 합류하는군요. 재합류. 팩토리 강화 파츠 개방 조건 제11화를 클리어한 날을 달성. 팩토리에서 강화 파츠 솔저 메달리온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팩토리에서 강화 파츠 V서킷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서킷은 또 뭘까요? 또 말 거네. 어마어마한 집념이다, 솔직히. 아, 가인 멋있어. 나인의 데이터 분석으로 인해 택 100포인트를 입수했습니다. 나이스요. 솔저 메달리온 기력상은 플러스 3. 와, 씨. 서킷 이동력 플러스. 와, 무기 공격이 200. 둘 다 개 좋은 거잖아. 와, 씨. 완전 사기. 아, 근데 이놈의 스킬은 집중력이 800이나 돼? 엄청 비싸네. 어쨌든 11화 뭐였죠? 제목이? 검은 옷의 복수자 끝났습니다.